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9년 3월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영어 33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블리, 사랑스러운, 여기서 ly로 끝나고 있죠. 하지만 얘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사랑스러운 주어. 테크닉인데 기술이죠. 자, 기술인데 for 전치사로 썼고요. 전치사. 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에 ing가 들어갔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돕는데, 자, help는 여기서 준사역 동사죠, 사실상. 동사가. 준사역 동사. 자, 목적어인 목적어. 아이들을 도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 to 동사 원형 들어갔죠. 그래서 to가 생략됐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to 생략. 동사 원형. 자, take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를 취하게 하는. 자, 사랑스러운 기술이에요. 자, 터월드도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전치사로 향한 뜻이죠. 자, creating, 만드는 것을 향한. 자, 전치사 뒤에 또 똑같이 만드는. 자, their own stress에서 their이 나타내는 것은 아이들이겠죠. 자, 여기서는 좀 지시대명사 문제로 되기가 괜찮은 질문이에요. 자, 아이들을 자신의 이야기겠죠. 그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자, 실제 주어는 first step, 얘가 주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아, 주어가 볼스텝 아니고 테크닉이죠.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is 동사.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테크닉 단수. 단수 처리해 주고요. 자, 이 자리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데 아이들이 돕는, 아이들을 돕는 첫 번째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돕는, 돕는 것을 향한, 아유 헷갈려. 자, 이 사랑스러운 기술은 단수. 단수. 자, 그래서 to ask 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자리가 to 부정사의 보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to 부정사. 보어, 동격. 자, 요청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구조는 escalative 구조로 썼죠. 자, 목적어인 아이들이. 목적어. 자, to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to도 표시해놓을게요. 자, to 좀 밑으로 내려가서 help 동사 원형 써야 되고요. 동사 원형. 자, 얘도 똑같이 동사 원형인데 준사역 동사로 썼죠. 그래서 준사역 동사까지. 준사역 동사. 준삭 동사네. 아이고, 준사역. 준사역 동사. 자, 너가 목적어. 그 전에 to 생략. 목적어. 아이고, 잠시만요. to 생략. 됐고,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너가 끝내는 것을 돕도록 요청하는 것이, 돕는 것이야. 자, 이야기를. 자, before you tell it. 너가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it도 여기서는 뭐냐면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가 어디 있었죠? 스토리 여기 있네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가 말하기 전에 하는 것이다. 자, one story인데 또 대생략구 저기. 대생략. 자, 내가 주어 동사. 자, have done, 그지? 해왔던. 얘도 현재 완료형법이에요, 사실상. 현재 완료형법, 계속적용법. 현재 완료. 계속. 내가 계속 사용해왔던. 자, this를 줄긋고 주관식으로 써라. 한다는 말은, 자, help란 표현 나왔었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help complete story 하는 거, 요 부분이요. 거꾸로 갔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끝내도록 돕는 이 하나의 방법은, 자, with frequently. 자, frequently는 그냥 자주요, 빈번히. 빈번히 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아까 주어 표시를 안 했는데 one story를 주어. 주어로 잡아주시고요. 주어. 단수. 단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대세서 여기서 괄호가 없네. 이렇게 괄호까지 쳐주고. 순서를 좀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아, 나 계속 버벅거리고 있어. 자, 이것은, 자, 여기까지 또 다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여기. 자, 이제 계속 뭔가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동사. 단수. 자, is. 단수 처리했고요. 자, tail. 보어, 동격. 동격의 구조고, 여기서 대생략. 대생략. 자, tail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또 적어야 되네. 아, 저럴 게 많습니다. 이. 이야기, 이야기. 야,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인데 이거 되게 버벅거리고 있어 지금. 자, 이야기인데 Did I call? 내가 부르기를 여기 좀 띄우면은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주어
부르기에 동사. 자, 뭐라고 불러 목적어? 목적어. 자, Ben or Ambitious이란 뭐 이걸로 부른대요. 어, 이야기라고 부른다. 자, 이야기는 주어. 동사. 자, is based on 수동으로 썼어요. 기반되어진다. 수동. 수동. 그래서 기반되어지는데 그래서 based on 같이 가지고요. 자, 이야기인데 cold가 다시 과거분사로 했죠. 그래서 앞에 나온 스토리 수식 수동 과거분사. 과거분사. 자, 이야기인데 불리는 이야기죠. 자, saint는 성자란 뜻이고요. 성자 Benno and the Frog라고 불리는 이야기에 기반되어지고 저 found. 자, 얘도 과거분사로 썼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발견되어지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분사. 과거분사. 자, 이야기가 발견되어지는데, 자, in an old book, 오래된 책에, 자, by Helen Waddell에 의한, 자, in the original, original 원래죠. 원본으로, 원본에서, 자, the saint는 주어. 성자였어요. 동사. 맞나요? 목적어. 프로그를 개구리를 자 in a marsh에서 이렇게 묶어주고 in이 또 빠졌네 여기서. 자, marsh는 늪지 되겠죠. 늪에서. 자, 그리고 tells 동사 말해줘요. 그래서 아까 밑에 3인칭 단수 처리였어요. 1 요 자리에. 적어도 여기서도 또 3인칭 단수 처리였어요. 2 요 자리에. 자, it은 단수였죠. 말해줘. it에게. it은 여기서는 개구리였어요. 아까 단수 지시대명사 개구리 말하는데, 자, to be quiet 하라고. 자, to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자, in case 이거는 좀 의역해야 되는데, 만약 뭐뭐한 경우에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또 개구리죠. 그냥 개구리가 주어 동사. 자, disturb 방해하는 것을 대비해서. 자, his prayers를 그의 기도들을. 자, 나중에 저희는 이 성자예요. 주어. 성자는 동사. regret예요. 성자도 찾아놓을게요. 그러니까 얘가 he가 saint 이 자리로 잡아주시고 이 성자가 regret 후회하다 뜻이죠. 후회하는데 자 this도 와 지시는 분 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this는 뭐냐면 to be quiet하라고 말한 것을 후회해요. 자, in case 또 만약 뭐뭐한 경우에 똑같죠. 자, in case 어떤 경우냐면 신이 주어 동사. 자, was enjoying 하는 케이스를 대비해서. 좀 약간 얘가 좀 뭐라 그럴까 결정 장애 이런 성자죠. 맞죠? 즐기는 것을 목적어. 아, 진행. He was enjoying. God was enjoying. 진행형으로 썼고요. 신이 즐기는데 listening이 ing 목적어. 목적으로 즐기는 것을. 자, to는 전치사예요. 어디에 뭐든 어떤 소리에 즐기는 거죠. 전치사. 자, 소리인데 개구리의 소리를 즐기는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후회했대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개구리한테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신이 이거 즐기고 있었으면 어떻게 하지? 주어 동사. 나는 초대해요. 여기서도 단어 어휘 문제에서 invite 빈칸 내기로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들을 to think 하기 위해서의 뜻이겠죠. 여기서 to 부정사의 부사 목적으로 잡아서 초대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생각하는데 of different도 여기서도 단어 어휘 문제로 다른 동물들이에요. 개구리 말고 다른 동물이겠죠. 여기서는 자 for saint 이 성자를 위해. 그러니까 성자 말고 다른 동물이 전치사 나왔으면 어떨까. 자, 그 다음 to meet. 자, to가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saint 이렇게 수식해 준다고. 어휴, 잠시만요. 자, 전치사인데 여기서 전치사로 잡기보다는 해석상으로 의미상의 주어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to가 진주어로 잡는 게 해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진주어. 진주어. 자, 그러면은 성자가 만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different요. 자, 다른 place 장소예요. 다른 장소란 말 아까 늪지였죠. 늪지가 아닌데 더 똑같이 for to 붙였었죠. 그래서 가주어인 it이 꼭 없더라도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 진주어 구조를 이렇게 잘 써요. 그래서 얘도 의주 그냥 쓸까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자, 그가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목적격으로 써야 됩니다. 자, to meet도 여기서는 동사 원형 들어가면서 진주어로 썼다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진주어. 동사 원형도 표시해놓을게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하면 to meet them. 그래서 them도 지시대명사가 누구냐면 동물들이었어요. 다른 동물들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animals 이렇게 복수 형태로 them 잡아줬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주어. 자 them은 삽입이에요. 삽입으로 인과 관계고요. 동사. 내가 말해. 자 them 그들에게 스토리를. 그래서 them은 여기서 사실상 동물로 잡아주지 말고 애들로 잡아주면 돼요. 여기서는 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지문이지만 의외로 꼬여 있는 지문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는데 더 스토리를 말해줘요. 목적어. 그래서 아 이렇게 잡지 말고 정확하게 잡을게요. 자 아이들이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야기가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니까 얘야 좀 서둘러 나가지 말고. 직접 목적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인클루딩 포함해서죠. 자 그들 자신이 아마도 그들도 해서 뭐 아이들이에요 여기서는. 아 이거 시대모사로 문제 완전 빡치겠다 맞죠. 그래서 children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아이들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것은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인 주어 동사 효율적인 자 방식인데 그래서 얘가 보어로 쓴 거죠. 보어 동격. 자 of involving of 전치사 뒤에 더 전치사도 표시해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쉬운 질문에 별개할 게 많아. 전치사. 자 of involving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 ing 이 자리에 involving 연류하는 연관짓는. 그래서 여기서도 involving도 아까 우리 invite랑 똑같은 느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하는데 아이들을 자 in the art of creating story까지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in the art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skill의 뜻이에요. 기술이란 뜻입니다. 자 기술인데 of도 전치사 뒤에 똑같이 ing 걸어줬고요. 전치사의 목적을 처리했죠. 그래서 전치사. 전치사. 자 만드는데 이야기를 아이를 참여시키면은 뭔가 뭐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they 아이들이에요. 주어 동사. 자 they도 줄 꺼놓고 이 문제가 지시대명사 문제였나요? 문제를 오리지널을 안 보고 그냥 내용만 갖고 왔고.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히어링 하는 것을 자에서도 목적으로 ing는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목적어죠. 목적어. 동명사의 목적어. 동명사. 자 듣는 것을 their ideas 그들의 아이디어가 used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used가 아이디어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로 끝났어요. 과거분사. 아, 지가 만든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흥분된단 말이죠 아이들이. 아유 힘들었다. 자 그래서 자 33번 문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창작의 기법인데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기가 만든 자신의 이야기가 이야기에 등장한 아이들이 참여율이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 약간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 지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33번 문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